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이수진입니다. 니미즈와 한방에 혹 부른 건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을, 네. 자, 알아요. 자, 우리 감독님께서 지금 살리고 육탄이라고, 네, 저렇게 또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육탄. 네. 제 육탄전이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자, 오늘은! 자, 살리고, 여섯 번째 노래는 우리 주현미 선배님의 내일 가면 안 되나요? 라는 노래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우리 주현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트로트를 하게끔 어떤 계기가 된 분이시죠. 제가 원래 예전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락을 불렀습니다. 신중현 선생님의 노래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가, 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현미 선배님께서 쌍쌍파티로 엄청난 인기를 끌으셨죠. 자, 그러면서 저는 야, 트로트를 저렇게 맛있게 부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아, 나도 트로트 가수로 한번 전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트로트의 길로 들어오게 됐어요. 저를 트로트의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현미 선배님 정말 존경합니다. 또 하나 또 우리 주현미 선배님을 또 제가 존경하게 된 이유는 우리 주현미 선배님으로 인해서 제가 돈을 좀 벌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그 당시에 카바레 스탠드바 엄청나게 그 많았습니다. 야간 없어죠. 근데 우리 주현미 선배님께서는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인기를 누르시고 최고의 스타셨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주현미 선배님을 초대하지 못하는 업소에서 저를 대타로 많이 썼죠. 네, 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꽝 대신 닭이라고 그래서 닭이 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다녔던, 그래서 짭짤하게 벌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주현미 선배님의 노래, 내일 가면 안 되나요는 제 노래 니미주아를 작곡하신 정주희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애착이 가지 싶습니다. 자, 이수진이가 부르는 내일 가면 안 되나요? 왜 내일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가면 안 되나요? 자, 이 노래는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인 노래입니다. 솔직하죠.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한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노래도 솔직하게. 말아요. 내일 가면 안 되나요? 오늘 밤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나요. 행복해요. 기약없는 이별인데 내일 가면 안 되나요? 약간 솔직하기도 한데 약간 애절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애원하는. 내일 가면 안 되나요? 오늘 밤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말 한마디 남기고 떠나요. 전부였어요. 이제 가면 안 올 거잖아. 내일 가면 안
되나요?